네, 최근 들어서 이 은행 금융주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뭐 호재가 있다는 거겠죠. 하나금융지주 외국인 수급력은 정말 놀랄 정도인데요. 오늘장까지 17거래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기관 외국인 양매수가 붙기도 했는데요. 이 외국인들이 하나금융지주에 들어오는 이유 모멘텀 하나하나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금융주 흐름이 참 좋습니다. 네. 오늘장에서도 은행주들 좀 상승력을 네, 보이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금리 인상 이슈도 있을 것이고 네. 각각 개별적인 모멘텀들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가장 큰 게 이제 금리 인상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이제 수익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자산이나 부채, 금리가 올라가면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이제 평가 금액이 이제 줄어든다라는 거고요. 대신 그 투자 수익에 대한 이익 부분이 더 증가를 하기 때문에 금융회사 입장에서 보면 수익이 이제 확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뭐 대표적인 이제 국내 금융지주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예. 될 것 같고요. 은행, 증권, 보험, 뭐 벤처캐피탈 뭐 없는 그 업군 없이 이제 모든 금융업을 이제 다 영유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이 지난 16일 이제 오늘까지 17거래일째죠.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일까지 순매수한 금액이 이제 345만 주. 뭐 일단 뭐 대단하게 이제 순매수를 많이 하고 있고요. 뭐 12월 17일 이후에 뭐 꾸준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실적이 상당 부분 이제 개선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난 3분기까지 누적 실적이 뭐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영업 수익은 이제 34조로 해서 2% 늘어났는데요. 영업 이익이 3조 5천억으로 21%, 그다음에 당기 순이익도 2조 7천억으로 27%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익이 증가된 이유는 가장 큰 게 은행의 이제 예대 마진이 확대된다라는 거고요. 그에 따른 이제 수익 증가 부분입니다. 뭐 작년 하반기 이후에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뭐 기준금리를 국내에서 올렸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비은행권, 그러니까 뭐 증권이나 보험 쪽에 그 영업 실적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라는 게 어쩌면 뭐 수익을 더 늘려주는 그런 이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은행 부분에 대한 수익이 아마 좀 더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번 금통위 때도 뭐 금리를 올릴 가능성에 대한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 이번에 올린다라고 해도 뭐 올 연말까지 한두 번 정도는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게 시장 예측치니까요. 뭐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일부에서 그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뭐 의견은 뭐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신규 대출 규모가 줄어드는 건 분명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이제 대출 구조를 보면 대부분이 이제 변동성 금리를 이용한 이제 대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변동성 금리를 이용하면 뭐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기준 금리에 따라서 대출 금리가 변동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수익이 당연히 좀씩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금융 같은 경우에는 뭐 디지털이나 벤처 사업 부분으로 올해 좀 강화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핀테크 기업들의 뭐 강한 그런 이제 성장세의 힘, 뭐 금융지주 전체적으로 다 핀테크 관련 쪽으로 좀 강한 그런 이제 사업 영역 부분을 이제 강화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하나금융도 같은 차원에서 좀 강화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금융융합기술원이라는 것을 이제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해서 디지털 혁신에 상당히 이제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CVS인 하나벤처스에 대한 투자 규모도 기존에 한 4천억에서 1조까지로 지금 확대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벤처 투자를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상 최고치 그런 실적이 전망되는 이 부분하고 금리 인상 이슈는 뭐 계속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부분인데 네. 여기에 또 디지털 벤처 부문 강화까지도 좀 모멘텀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 금융지주회사 뭐 말씀을 하실 때 대출 규제 말씀하셨는데 네.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은행권의 대출 규제가 있다 보니까 네. 보험 쪽에서 약관 대출이 그렇게 또 늘어났대요. 네. 그러니까 뭐 올해 아마 보험 쪽도 아마 좀 대출을 좀 규제를 할 겁니다. 정부에선 뭐 규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결국 수익성이 강화가 돼서 그런 부분들도 보험주 쪽에 좀 좋은 영향을 끼쳤다 이런 분석들도 있던데 네, 그렇죠. 규제가 강화되면 또 다른 또 분석이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규제가 강화된다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당연히 조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규제를 한다라고 해서 대출을 줄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출 신규 대출이 증가세를 억누르는 거지 기존 대출은 유지가 되는 거고요. 기존 대출에 있는 금리 자체가 지금 낮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변동금리 대부분이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변동금리가 적용이 될 때마다 금리가 조금씩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그 은행권 수익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오늘자에서 2.4%대까지도 올라가네요. 46,500원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는 한 어느 정도까지 그럼 볼 수 있을까요? 네, 한 뭐 기본적으로 전 고점이 한 5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 때 조금 매물벽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통과한다라고 하게 되면 5만 5천 원대까지 뭐 충분히 상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1차 목표로 이제 5만 원대까지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은 한 4만 1천 원 정도에 아마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